기도하는 게 14일간 단식했는데 웬만한 썰어져 있을 텐데 그 트럼프 대통령 오는 날 피켓 들고 그 일을 시위할 때 그 장면 보고 야 정말 저 배짱 저 용기 300명 국정 중에 아무도 못하는 혼자 피켓 들고 목숨을 걸고 그 말이도 들고 있다가 경원이 무슨 가처분이 같고 총을 쏴면 가는 거예요. 그걸 피켓 들더라고. 그래서 야 정말 저런 양반만 한 10명 있으면은 대한민국 뒤집어질 텐데. 여기 오신 분 박태순 의원님하고 많이 함께 봐주셨고 정말 우리 애국당 다운 여러분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박근영 우리 회장님을 오랜만에 뵈니까 반갑고 뭔가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금방 석방으로 오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님 방문했었을 때에 우리 티켓이 하신 조원주련님 사진을 제가 다 찾으니까 13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백악관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들이 분명히 역사가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70년대 중후반에 청와대 전속 사진 기사로 봉사하셨던 김세곤 이사님이 나와 계십니다. 네, 잠시 앞으로 좀 나와 주시죠. 인사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세곤 이사님. 예, 몸이 좀. 김세곤 이사님 어디 계세요? 그래서 여기 여러 사진 중에 김세곤 이사님이 보내주신 그런 희귀 사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잠시 후에 중요한 사진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저도 못 본 사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그 박정희 대통령 가족 사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건 좀 프라이빗한 거라 우리가 많이 볼 수 없는 사진인데 아주 화목한 그런 가정의 모습을 또 이렇게 많이 전시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세곤 이사님 잠시 모시겠습니다. 제가 그 목에 그저 후기 잡음이 있어가지고요, 그 수술을 해가지고 말씀을 제대로 못 드리는 걸 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 대통령 1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사실 어렵게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동안에 북미에서 전달에 대통령과 휴지포고 또 현판을 갖다가 그 한 250페이지 정도 해가지고서는 책을 만들고 서초역을 아마 전시회를 가졌습니다. 근데 저희가 자료를 수집해놓고 가지고 있어 저희가 사실 뭐 원판이나 모든 걸 갖고 있었던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전부 다 보관을 해놔뒀었는데 갑작스럽게 서거하시는 바람에 모든 자료를 갖다가 기록보관소로 다 넘어가가지고 없는 상태에서 자료를 갖다가 구했는데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지금 여기에 이제 그 가까이서 이렇게 보신 개인적인 사진은 지가 이제 조금 갖고 있었던 사진이고 나머지 거는 그때 이제 어렵게 자료를 구해가지고 오늘 전시회를 이렇게 뜻깊게 하게 됐습니다. 우리 저 조현진 저 의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저 박근영 명예께서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목이 좋지 않아서 이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예, 저희가 이 전시회뿐만 아니라 이번에 박정희 대통령 각하 기념 우표를 발행하게 됐습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 조원진 당 대표님께서 박근영 영희님께 전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기념우표를 만들기 위해서 사진을 한 16장을 선정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업적이 많아가지고 뭘 선정할지 아직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작하는데 저희들이 한 두 달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표지고요. 그 표지에는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쓰신 내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이렇게 그 안에는 세계가 인정한 위대한 지도자 박정희 이력과 업적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0주년 기념우표지 이렇게 만들었고 뒷장에는 박정희 대통령님과 이병수 역사님이 찍은 사진입니다. 그 밑에 당신의 뜻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을 다시 올바로 세워 조국의 영광을 깊이 길이 남기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또 서신 말씀하신 게 한 세대의 생존은 유한하나 조국과 민족의 생명은 영원한 것. 오늘 우리 세대가 땀 흘려 이룩하는 모든 것이 결코 오늘을 잘 살고자 함이 아니오. 이를 내일의 세대 앞에 물려주어 길이 결의의 영원한 생명을 생독케 하고자 합니다. 1970년도 3월 16일 날 대통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안에는 이렇게 우리 대통령님 이력을 넣고 이 16개의 제2의 한강의 기적을 꾸며나는 16개의 사진을 선택하는 한 달 걸렸습니다. 이 사진 선택은 우리 조진철 원장님께서 이 사진 선택을 하시는데 기존의 사진이 우표하고 좀 다르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늘 전달식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원가로 지금 드리는데 인기가 너무 좋아서 5천장 만드는데 거의 다 나갈 것 같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표 집은 소장용으로 좀 고급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박정희 대통령께서 에르하르트 총리에게 차관을 요청하니까 에르하르트 총리가 한일 국교를 정상화해서 도움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는 일본한테 맞고만 살았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일본 만주군과를 합격한 이유가 일본에게 직접 맞았기 때문에 그리고 민족에 대한 복수심을 가지고 가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눈물로 감동을 시켜서 차관을 상사시킨 그런 유명한 사진입니다. 이때 이제 차관이 승사돼서 그걸로 경부고속도로를 시작해서 성공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또 이때 그 독일 유명한 오토반이죠. 오토반에 내려서 그 오토반에 키스를 하십니다. 그래서 경부고속도로를 해야 된다. 그때 이제 결심을 하시게 된 거죠. 이 사진이 굉장히 유명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때 나이가 똑같습니다. 44세. 그래서 서양의 최고 젊은 엘리트 지도자와 아시아의 최고 젊은 엘리트 지도자들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이때 51년 11월 14일입니다. 그때 혁명 성공하고 혁명 성공하고 국빈 초청을 받은 겁니다. 나중에 아프기부터 그 다음에 이쪽으로 쭉 가셔야죠. 이쪽. 자, 여기 주로 이제 가족 사진. 이거는 작가 선수 설명이 있어요. 가족 사진. 네. 잘 갖고 계시네. 직접 드린 자리에요. 작가 선수. 사진을 굉장히 싫어하셔가지고 사진을 잘 안 찍으시는데 76년도 7년도 그때 이제 사진을 이제 좀 찍기 위해서 가진 예를 쓰셔가지고 써가지고서는 이제 각하님한테 좀 뜰에 감람과 많이 가는 날이었으니까 감을 좀 따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래 이러고 나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감을 따시고 교내에 있는 관사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오후 4시 반쯤 돼가지고서 관사에 있는 애들이 학교 갔다 오니까는 이제 오라고 바구니 갖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한 바구니씩 이렇게 나눠주는 장면. 그리고 이쪽에 저 지금 가꾸시는 거는 나눠주고 나가지고 그 조그만 사랑채에서 그 감을 깎으셔가지고 그 감을 저한테 먹으라고 주셨던 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어머니하고 같이 아버님이 안 계시고 어머니하고 같이 사는데 수표 10만 원짜리로 거기 적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교원이 옆에 있으니까 손에다가 그래서 어머니 목이라도 살려 이러고 주셨던 그런 감동적인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을 따시는 첫 번에는 좀 옷을 입고 따신 건데 이쪽으로 좀 벗으십시오. 그래 이제 벗어서 나무에다 걸으시고서 이제 감을 따시는 거예요. 이게 먼저고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이 사진은 이제 저도에서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반대해서 하시는 그런 사진, 시간대요. 이 사진은 이제 저도에서 이제 그 시식 시간에 이제 그 탁구 치시고 뭐 배드민턴도 치시고 오시는 또 그림을 그리시는 그런 장면. 그림을 잘 그렸어요. 네. 그래서 고속도로로 뭐 하실 때도 직접 스케치 하셔가지고 그리시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머리를 이제 부르시고 있어. 각각 저 이경수 여사님 속으로 이제 영상 보면서 꼬시피고 이렇게 끝 앞에서 이제 한참 동안 보시면서 이제 완전을 즐기십니다. 이건 저 백구를 드리고 백구를 드리면 이제 산책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요거는 그 강화도의 수요일날인데 봉고차를 조그만 봉고차를 해가지고 그 별관에 나오라고 해서 했더니 이제 그 강화도를 이렇게 샌드위치를 싸가지고 당신 오른쪽에 있는 강화도의 강화도의 저의 김건희 소녀 소개 드리시고 말씀하시겠다. 요새는 휴가차 강화도에 갔다 오시다가 낚시를 좋아하시는 사장님은 회사 졸업식에 가셔가지고 이제 저꽃 앞에서 꽃 앞에서 이제 사진을 찍으신 장면을 제가 옆에서 처음 보고 회사 사진이고요. 좌쪽 저 휴가 때 요 사진은 흥상 대통령님께서는 청와대 안에 계실 때에는 꼭 명예 생일이라거나 기말 생일 생일 때에는 유명사님 주장 앞에서 퀴즈를 그 앞에 놔서 퀴즈를 잘 캠핑하고 계시죠. 요사님은 프레저 모처럼 이제 한번 풀려고 일을 나가셨어요. 여기 계실 때 잠깐 계시다가 케이크를 붙잡으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식사 후에 강아지 백구하고 같이 백구 사진발의 케이크를 사진 나오는데 모든 사진에 옆에 귀신이도 나왔다고 저 끝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그거 알고 빼는데 방송에서는 이렇게 훑다 보면 들어가거든요. 그거 보시고도 왜 사진 내냐고. 내 화장을 못하겠으니까. 요 사진은 저희가 항상 창밖을 보고 계시든지 저희께 앞으로 이렇게 걸어오시고 그때 창밖을 그때 비가 좀 많이 왔는데 비가 많이 오는데 창밖을 보고 오시면서 이따가 저희가 항상 그때 비가 한 2, 3m에다가 캐머라 설치를 해요. 마침 시간이 없으니까 그 목에다 딱 걸고 딱 들어가면서 저기 계시는데 이제 가까우면은 뒤로 빼고 멀으면은 앞으로 당겨가지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들어가면서 비가 오나 눈이나 또 강물이 들면은 항상 같이 서서 걱정을 하죠. 이비만. 요거는 중학교가 이게 중학교가 초등학교가 이곳에는 맡으니까 자기 힘 있다고 해가지고 업어드리는 것입니다. 아, 요거는 이제 유 교수님이 이제 사진을 찍어. 박근혜 대통령께서
54년에 미국 유학을 이끌어주셨거든요. 거기서 많은 걸 보셨지만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의 민주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60년대, 70년대 대한민국의 가장 민주적인 과정이 통화되었습니다. 맞죠? 아, 네, 종교의 자유가 시작되어 있었으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6개월을 들어가시면서 군사지식뿐만 아니라 미국의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미국 가정에서 그 민주적인 그런 가정에 제일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그걸 이렇게 하셨다는 그런 고백을 드린 거 있습니다. 책에 에너지.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연설했잖아요.
대한민국 빛의 나라고 북한은 어둠의 나라다. 그 빛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게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게 원자력 그 연구소를 제기하셔서 발전소를 만들고 그것이 되기 전까지는 수력 발전소를 실질적으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작들이 이미 하면서 미래를 보라는 에너지 사업에 시작했어요. 에너지가 있어야 도로도 놓고 포천도 세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 분들이 이제 뭐 경부고속도로다 포천이다 하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탈원전하는 이유가 이승만 박정희 지옥입니다. 예.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원자력 연구소를 시작하셨고 하야후에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 원자력 연구소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 돈 가지고 복지하고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성명 성공하자마자 제일 먼저 원자력부터 제기하신 겁니다. 그 대통령이 사진도 작전차장을 때 작전차장으로 그래서 우리 박정희 대통령 각하를 이해하는 건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교사입니다. 교사 평생 교사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국민교육헌장도 그래서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품이 문경학교 제자명단. 예, 그게 마지막 속에 품었던 유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혁명. 예, 대한민국을 혁명적으로 발전시켰다는 혁명.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일본을 넘어서는 겁니다. 예, 일본을 넘어서. 그러니까 김일성이는 상대가 아니었어요, 이게. 김일성 정도 상대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대일본 제국을 넘었을 거냐 그게 보셨습니다. 자, 이 새마을운동도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문경교사 시절에 이게 농촌개봉운동 하셨습니다. 그때 일본 시민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지도자들과 함께 농촌개량사업을 이미 교사 때 하셨습니다. 그거를 나중에 대통령 되시고 새마을운동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일본의 논문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유명한이라고 예, 그거죠. 통일병. 이게 통일병. 통일병. 이게 통일병. 근데 이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냥 통일병이요. 그 인야의 청년들을 신 겁니다. 모든 분야의 최고 청년들을 모집해가지고 했는데 저 별을 맺는 분이 우리 태극기 집에 나오십니다. 예, 노하산 목사님이라고 충청 지역에서 사회 치를 제일 잘한 데니까 박정희 대통령 박사가 너 통일병 만들어봐. 그래서 그분이 통일병 개발을 성공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일병과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만든 게 아띠발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청년 때에 그런 활동하는 것처럼 대통령이 되시고도 모든 분야의 최고 청년들을 선발해서 일을 시켰던 거죠. 그래서 국민교육헌장을 다 만드시고요. 모든 청년들을 청와대에 오라고 했답니다. 너희들 읽어보고 교정을 좀 봐달라. 그렇게 국민교육헌장을 28년도 12월에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양손잡이십니다. 그래서 왼손으로 활을 쓰셨습니다. 예, 오른손으로 초지속을 왼손으로 활을 쓰셨습니다. 예, 왼손잡이십니다. 여기 이 사진이 이 두 손을 다 쓰셨다는 거예요? 예, 양손을 다 쓰셨습니다. 오른손을 쓰셨습니다. 이게 보통 천재의 특성 중에 하나가 양손잡이거든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거의 천재십니다. 모든 운동, 음악, 예술 뭐 다 하십니다. 예, 그래서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참 위대하신 게 항상 국구시를 연습하셨는데요. 이 당시 소호전 손재영 씨라고 국전을 만드신 한국 최고의 서예가를 모셔서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배우신다는 게 너무너무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국구시도 계속 배우시고 당시
소전 순재영 그 수행관을 모셔다가 이렇게 배우셨죠. 예. 그리고 박근혜 영예님에게도 사진 찍어주시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진짜 공헌은 산림 회복입니다. 인류 역사상 70년 만에 산림을 회복한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산림 녹화를 얼마나 잘했는지 70년 만에 완전히 삼천리반도 등수강사를 만드신 거죠. 저도 이때 송충자로 내려 그랬습니다. 네. 민등산에서. 네, 민등산에서. 10년을 인내하신 거예요.
교과 정권이 들어서고 제일 먼저 한 게 국민교육 현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때부터 우리나라 교육이 시작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사태의 단단입니다. 이때는 이게 하나의 문화였었죠. 예, 이때 참 유명한 분들을 만나고 얼굴을 본다는 거, 말씀을 듣는다는 게 이게 지금 오늘날 하는 기술입니다. 이 시대부터 기적이라는 말이 나왔죠. 기적이라는 말 때문에 전부 번영하죠. 그 다음에 제주도를 개발한 게 박정희 대통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동서 남북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제주도가 관광 자원이 발달이 되고 오늘날의 그런 놀라운 것들을 인프라가 이제 그렇죠. 축하드립니다. 케미 방송 작가가 아, 아 축하합니다. 아 나도 사진 찍을 삼성도 저희 당원들이 직접 축하해서
다시 태기 싶게 다시 사진을 한번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가 선생 작품입니다. 참여한 게 아니고요. 김치가 기증해. 네, 감사합니다. 3월 10일 날. 3월 10일. 이것도 선생 작품입니다. 와, 네. 멋지게 아주 잘 찍으셨습니다. 아. 남대문 가지. 네, 가지. 그날 나를 쫓으세요. 사진 잘 쓰세요. 약간 중간에 핑크 있어요. 이거만 골라서. 이것도 선생님. 아. 자, 선생님. 아. 바쁘신데, 가슴과 가슴 가슴대로 넘치를 강구하는 게 보고가 돼가지고 고기만 주셨습니다. 여기 한 번도 안 빠지고.